오늘의 수급 은행주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금리 상승에 이자 수익 확대 기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JB금융지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은행주를 계속 했었죠.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우리 네. 은행주가 좋았는데 저희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 뭐 수급 이제 특징주로서 이제 은행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오늘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은행주에 대해서 역시나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이러한 은행주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장기적인 그림으로 좀 수급 동향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업종을 보게 되면 은행 업종이 아시다시피 지수 대비해서 정말 장기간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난 2018년도부터 2017년 말에 이제 주가가 거의 뭐 고점을 찍고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최근 한 2-3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지난 2018년부터 작년 2020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 업종을 줄기차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주 주식을 4조 원 이상 순매도 기조를 좀 이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수급에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초부터 지금 누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대해서 약 한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한 2년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순매도 기조에서 이제 순매수 기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상승세를 올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러한 근간에는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부터는 역시나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순매도세가 지금 이어졌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국내 이제 시장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대마진, 순이자 예대마진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순이자 수익, 즉 이제 님이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은행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좀 안정화 기조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전문가들은 올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한 2%까지도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러한 또 전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FOMC에서 특별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그러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2년여 동안의 주가 부진을 뒤로하고서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 금융주의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대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수준까지 가면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하는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 개선 속도가 오히려 둔화되면서 이것이 다시 은행주의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채금리가 오른 것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이미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가져가세요. 네. 만약에 금리가 네. 정말 급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뭐 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일본의 경우죠.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이제 자산 버블이 꺼질 당시에 일본이 거의 한 1년 동안 이제 금리를 초고속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온 거죠. 그렇게 만약에 급격하게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행들 같은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지금
국내 뭐 한국은행에서도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0.5%로 유지하겠다라고 거의 뭐 지금 밝힌 바가 있고요.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좀 모두 박아놨죠. 즉 이제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는 상승하지만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급격한 금리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만한 금리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은행주에는 당연히 좋은 지금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격한 뭐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하락이라든지 또 금리 또 급격한 상승이 있지 않는 이상 현재의 그러한 환경에서는 은행주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러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한 기간 어느 정도 놓고 보세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8년도부터 거의 2019년, 20년, 지금 뭐 한 3년 가까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예대마진 증가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가 바닥이고, 점진적인 이러한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난 2017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도 주가 상승 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아직도 충분히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